탑3. 네. 첫째 용띠. 용띠. 두 번째 닭띠. 용닭. 그다음에 쥐띠. 용닭쥐. 오. 닭띠는 내년에 나가는 삼재잖아. 나가는 삼재인데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 두 번째로 좋아. 그다음에 최고 좋은 띠는 용띠. 용띠는 내년에 있잖아. 내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국이야. 내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 그러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는 거고 임무기가 어떻게 돼? 용으로 변해서 위로 승천하잖아. 그러니까는 어떠한 학업이나 공부나 이런 거를 이룰 수가 있어. 그 대신 올해 많이 노력을 해야 돼. 경자년에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신축년 내년에 2021년에는 괜찮아. 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아. 용띠들. 그러기 때문에 용띠들이 만약에 내가 해외를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가. 추천이야. 왜? 그 대신 올해에서부터 슬슬 가을서부터 발동이 걸릴 거야. 응?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뭐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인의 이렇게 어떤 연결로 해서 갈 길이 있다 그러면 가라. 무조건 되고 무조건가 되고 가는 게 좋다. 용띠들 알았지? 네. 용띠들 괜찮다 그래. 그다지 썩썩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 근데 나는 첫 번째로 꽂는 게 그래서 용띠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닭띠. 네. 나가는 삼재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몸으로만 안 치는 것만 해도 이 사람네들은 진짜로 운이 좋은 거야. 내년에 나가는 삼재 때들 조심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닭띠들은 내년에 조금 덜 다치는 해운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 때 꼭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안 좋은 수로 금전이나 인간이나 문서로나 다치거든? 근데 그래도 많이 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닭띠는 좋은 띠로 그냥 잡은 거야. 알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닭띠 같은 경우는 나가는 삼재에도 조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좀 덜 치고 나가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연월시에 따라 생년월일 나이에 따라 틀린 거야 이거는. 네. 대체적으로 보는 거고. 자, 임자생 쥐띠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금전의 손해가 봤던가 내가 몸수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내년에 괜찮아. 금전, 자, 못 받은 돈, 손해봤던 게 조금 나한테 떨어지는 형국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 몸이 아팠던 게 나아지는 형국이다 그래. 그러니까 돈과 건강이 내년에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 우리 이 용띠, 이 닭띠, 쥐띠, 진선미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좋은 일 있으면 다 저한테 우편물로라도 뭐 사탕이라도 보내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야 꽃방울이라도 좀 보내주시든가 좋은 일 있으면 보내주시고 안 좋은 일 계시는 분들 있으면 와서 굿하세요. 다시 좋은 일로 이렇게 바꿔드릴 테니까 알았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선미.